상대편도 예를 들어 진단서 만들려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겠죠. 지금이라도 자기 얼굴 막 때리고 난 다음에 지금 질문 주신 분한테 맞아서 이렇게 된 것이다. 안녕하세요.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폭행 사건에 관한 질문 있게 질문 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먼저 볼까요? 지인과 여행을 가서 다툼이 있었습니다. 둘 다 과음을 했고 사소한 말다툼이 있었고 지인이 몸싸움을 걸었습니다. 지인은 저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고를 한후 병원 가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6대 이상 맞았고 골절상으로 진단받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내일 일방폭행이라고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해자가 올 거라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가해자에게 경찰 조사가 이루어진다 이런 소리죠? 저한테 진단서가 있으니 쉽게 일방폭행으로 인정될까요? 이 진단서의 의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데 진단서가 상대방이 폭행을 입증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철수랑 싸웠어요. 철수랑 싸웠는데 실제로 철수한테 맞고 다친 건 아니지만 집에 가면서 혼자 자해를 해서 다치고 그거를 철수로부터 폭행을 당해서 다친 상처다라고 진단서를 발급을 받으면은 실제로 철수로부터 폭행당하지 않았어도 상처는 있겠죠. 진단서는 어디까지나 그런 상해가 있다라는 증거지 상대로부터 맞아서 상해가 생겼다라는 직접적인 증거가 되는 건 아니에요. 상대가 나를 때렸다라는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가해자의 진술이라든지 피해자의 진술, CCTV라든지 목격자의 증언 같은 게 되는 거지 진단서는 그냥 그 상처가 있다는 거지 어떻게 진단서가 상대가 나를 때렸다라는 걸 직접 입증을 할수 있겠어요. 진단서가 그 장면을 입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질문 주신 분 말대로 진단서가 있으니까 일방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이거는 전혀 잘못된 얘기죠. 전혀 잘못된 얘기입니다. 상대편도 예를 들어 진단서 만들려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겠죠. 지금이라도 자기 얼굴 막 때리고 난 다음에 지금 질문 주신 분한테 맞아서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진단서 발급 받으면 되잖아요. 진단서는 그런 증거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상처가 있다. 그리고 그 상처가 생긴 경위에 대해서는 다른 증거를 통해서 입증이 됐을 때 상처가 어느 정도다라는 걸 입증하는 것이지 상대가 나를 때렸다. 내가 상대를 때렸다. 누구한테 맞았다. 이걸 입증하는 증거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상대방이 병원비와 치료비를 주겠다고 저한테 용서해 달라고 하는데 만약에 상대방이 수사 중에 거짓말로 쌍방폭행이라고 진술하면은 일방폭행에서 쌍방폭행이 될 수도 있나요? 폭행사건에서 일방폭행인데 가해자의 거짓된 쌍방폭행이라는 주장으로 일방폭행사건이 쌍방폭행으로 처리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여기서 지인이라는 건 위의 사람인가요? 어쨌든 그 쌍방폭행이라고 주장되면은 쌍방폭행이 되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수사 과정이라든지 재판 과정에서 수사기관이라든지 재판부를 속이는 일은 빈번히 이루어집니다. 다만 주장만으로 그게 다 인정되는 건 아니에요. 이런 사건처럼 둘 외에 다른 목격자가 없는 사건에서는 뭐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한다든지 수사기관이 수사 기법을 통해 가지고 밝혀낼 일이지 뭐 주장만 한다고 해서 일방폭행이 무조건 쌍방폭행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거짓된 주장으로 인하여 실제 있었던 일과 다른 어떤 일이 수사나 재판 중에 인정될 가능성도 당연히 있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제 생각엔 이런 거는 상대랑 합의를 할수 있다면 합의를 하는 게 좋을 것이고 상대의 처벌을 끝까지 강력하게 주장해서 상대가 뭐 선생님이 그 질문하신 분이 때린 적도 없는데 때렸다고 주장하면은 골치 아파질 가능성이 있기는 해 보입니다. 좀더 엄정한 대응을 원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좋겠지만 사소한 사건이고 변호사 선임은 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권하기도 어렵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상대랑 합의해서 원만히 끝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기현 변호사였습니다.